사람 속도 모르고 계속 오르는 물가, 이런 고물가 시대에 특히 대학생분들 걱정이 나날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가성비로 즐겨 먹던 국밥도 이제 만 원은 주고 먹어야 하는 현실에 학자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빠듯해져 알바는 물론이고 대출까지도 많이 생각하실 텐데 무직자로 분류되며 계속되는 거절에 지치신 분들께 거절 없이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를 대로 올라버린 물가에 요즘은 직장인, 주부, 대학생 가릴 것 없이 생활비 걱정에 대출까지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여기서 주부, 대학생처럼 무직자로 분류되는 분들은 대출 받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쩌다 승인되는 상품을 쳐서도 한도가 터가 없이 부족한 상품들이 많고 당장 생활비 해결하자고 소득도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도 없겠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에서 쉽고 빠르게 승인되는 상품 한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이 상품은 직업, 소득이 없어도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가지고 있다면 주어지는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한 장 필요 없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한도는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신용점수 조회 없이 오직 개인 한도만을 확인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신용점수 영향 없이 현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승인률도 높아서 이미 많은 분들 사용 중이고 24시간 언제나 이용이 가능해서 급하게 생활비 필요하실 때 써보셔도 좋습니다. 대출이 이렇게 쉽다고? 불법 아니야? 하시는 분들 걱정 없이 이용하시라고 고정 댓글에 정식 등록된 업체 공식 홈페이지 링크 남겨둘 테니 고객센터 문의하셔서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